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새로 나온 매드패치 블러셔 리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구매한 건 이렇게 4개이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코랄 플러시까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같이 믹스해서 발랐을 때또 예쁜 컬러가 있다고 해서, 믹스 컬러 6가지도 조금 나눠서 한번 리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 누드 플러시 먼저 발라볼게요. 요런 컬러이고요. 되게 시나몬 베이지 같은 컬러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발라볼게요. 역시나 엄청 시멘트 같은 제형이고. 저는 손으로 바르는 게좀더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코랄 플러쉬도 손으로 바르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으로만 발라볼게요. 요런 느낌. 되게, 좀 되게 웜한 것 같기는 한데, 김이 살짝 가려졌고, 요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저한테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게 안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느낌의 누디한 컬러 같은데, 조금 저는 이름 누드라는 거에 비해서는 저한테는 조금, 베이지기가 더 많이 돈다, 이렇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약간 지금 계절에 제가 바르면 더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컬러 같아요. 저는 이게 조금 더 베이크드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 나온 타로 컬러랑 또 발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타로라는 컬러가 그 자색 고구마 컬러인데, 그거에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이런 누드 컬러랑 같이 발라도 괜찮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타로를 올려볼게요. 요렇게 완전 고구마 컬러고 완전 보라색인데 한번 양 조절을 잘 하면서 올려볼게요. 이쪽에 이 위에 올리고 조금 컬러 믹스가 애매한 것 같다, 타로가 너무 센것 같다 하면 여기를 지우고 누드랑 아예 섞어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올려볼게요. 안 바른 쪽으로 이제 조금 펴줄게요. 확실히 좀 약간 고구마 색깔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딱 누드만 바른 거고, 여기는 타로를 그 위에 깔아준, 그러니까 누드를 베이스로 하고 타로를 깔아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타로 컬러가 겨쿨 컬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웜 분들이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존재감이 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여기 위에다가 또 올려도 될것 같아가지고 이쪽도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누드랑 타로를 섞어가지고 누드 위에 타로를 올려줬는데요. 확실히 조금 더 저는 불타는 고구마가 된것 같기는 한데, 존재감은 확실히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바르니까 조금 쿨보다는 웜한테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누드만 발랐을 때보다는 저는 조금 더 저한테는 부담스러워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타로 컬러는 또 겨쿨 느낌의 컬러라고 했기 때문에 이따가 이것도 단독으로 한번 발라보겠고요. 그러면 누드 컬러랑 조합은 이렇게 타로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다음 컬러 발라볼게요. 그러면 다음은 이거 코랄 플러쉬.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컬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핑크 컬러이고요. 확실히 조금 썼던 컬러여가지고 약간 여기 손에 묻는 게 저한테 느껴지기에는 약간 조금 굳어 있었다? 그런 게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양 조절을 한번 잘 하면서 발라볼게요.
진짜 자연스러운 핑크 느낌이고. 엄청 자연스러운 핑크 톤이고요. 저는 이거는 아주아주 아주 쿨스러운 핑크는 또 아닌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쪽은 약간 이렇게 발렸고 이쪽은 이렇게 가로로 일자로 발린 느낌이긴 한데 컬러만 한번 봐주시고요. 컬러가 확실히 핑크톤. 근데 조금 더 자연스러운? 아주 막 흰기가 많이 들어간 핑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믹스해서 발라보려고 하는 컬러는 이 누드 컬러랑 이 레드 플러쉬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발라보려고 하고요. 일단 여기 이쪽에다가 누드 컬러 한번 올려볼게요. 이게 조금 너무 핑크스러워서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 누드를 바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여기 핑크보다는 조금 여기가 더 베이지빛이 돌기는 하는데 제가 방금 누드 컬러 발랐을 때는 저한테 그 누드가 너무 좀 무겁고 쿨스러운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또 이렇게 코랄 플러쉬랑 섞으니까 아주 그렇게 무겁지만은 또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막 더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누드랑 코랄이 둘다 있으시면은 따로따로 바르는 것보다 섞어서 바르시면 조금 덜 더워 보이고 자연스러운 누디함?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확실히 좀 핑크만 좀 도는데 여기는 아주 살짝 베이지 톤이 눌러주고 있네요. 그 핑크를.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이 핑크 코랄 블러쉬가 너무 조금 쿨한 느낌이 좀 있다. 제가 느끼기에 아주 쿨한 핑크는 아니긴 하지만 그러신 분들이 이제 이 누드랑 같이 섞으시면 요런 약간 베이지 핑크 느낌으로 나는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는 레드 플러쉬를 한번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완전 빨간 컬러고 제가 느끼기엔 약간 푸른기가 좀 있는 듯한. 아 그리고 제가 찾아봤을 때얘 레드만 조금 컬러의 특징 때문에 제형이 조금 더 촉촉한 제형이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할때그 시멘트 제형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막 립밤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훨씬 이렇게 촉촉하게 그 뭔가 시멘트 느낌의 뻑뻑함이 없는 느낌이 좀 드네요. 여기다 올려볼게요. 기미를 조금 더 가려볼게요. 지금 요렇게 코랄 플러쉬 위에다가 이쪽에는 레드 플러쉬, 이쪽에는 누드 플러쉬 이렇게 같이 바른 느낌이고요. 조금 더 얘가 레드 핑크, 핑크 레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고 확실히 좀 베이지 톤의 무드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는 사실 제가 이 레드가 조금 더 쿨스러운 느낌이라서 이거 누드 컬러, 여기 지금 코랄이랑 누드 발랐을 때 얘가 그래도 좀덜 더워 보이긴 해도 더워 보이는데? 했었는데 또 이렇게 같이 발라가지고 제가 카메라 말고 이제 거울로 봤을 때 생각보다 누드랑 코랄의 느낌이 저한테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얘는 제가 느끼기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레드 플러쉬랑 이 코랄 플러쉬를 섞는 것보다 코랄 따로 이따가 레드 플러쉬를 발라볼 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레드 플러쉬의 매력을 레드만 발랐을 때더 나지 않을까 싶은 느낌이거든요. 섞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너무 과해 보이는?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되게 자연스러운 핑크 레드로 가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섞어서 쓰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이 느낌이 뭔가 저는 조금 오히려 더 과하다? 오히려 얘가 조금 더 저한테 이렇게 보니까 자연스럽고 더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코랄 플러쉬는 누드 플러쉬랑 섞었을 때 조금 더잘쓸수 있을 것 같고 코랄 플러쉬가 너무 좀 쿨한 느낌이 들었던 웜톤 분들이 누드랑 같이 쓰면 좀더 낫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누드가 너무 웜해서 조금 무거워 보인다 하는 분들이 이제 코랄이랑 이렇게 저처럼 같이 섞어도 괜찮겠다 싶은 느낌이 좀 듭니다.
다음은 이 블루밍이라는 새로 나온 컬러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딸기우유 컬러이고요. 코랄이랑 비교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일단 블루밍 먼저 올려보고 그 위에 한번 코랄을 섞어서 올려볼게요. 요런 느낌. 엄청 자연스럽게 혈색을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확실히 아까 발랐던 코랄 플러시보다는 조금 더 흰기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거의 진짜 완전 쿨톤 분들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섞어서 쓰는 게 아니라면 그럴 느낌이 좀 들고 제가 생각할 때 쿨 핑크 느낌이 들고 코랄은 조금 더 뉴트럴 아니면 웜톤에 가까운 핑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뭐 리뷰도 그렇고 이렇게 봤을 때 흰기가 돌아가지고 조금 얼굴에서 뜨겠다. 다른 비슷한 그 라벤더 컬러도 흰기가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이게 안색을 밝혀주기는 하는데 제 얼굴에서 너무 동동 뜨는? 이거는 안색을 밝히는다기보다는 창백한데 너무 인위적인 창백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한테 생각보다 좀 자연스러운 흰기 도는 핑크인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요거 코랄 조금 더 진한 딸기 그런 느낌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확실히 조금 더 무거운 핑크가 됐죠. 뭔가 농도가 좀더 짙어진 느낌이 드는데 근데 제가 느끼기에 엄청 양 조절을 잘해야 될것 같네요. 이 매드피치 제품 자체가 저한테 제가 최대한 조금 연하게 바른다고 하는데도 뭉치는 건 아닌데 되게 순간적으로 확 되게 너무 과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섞어서 좀 바르다 보니까 그러기 쉬운 제형인 것 같거든요. 덧바를 때. 그래서 이게 지금 블루밍만 바른 거고 이게 블루밍 위에 코랄을 얹은 건데 이게 너무 흰기가 돈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바르셔도 괜찮을 것 같지만 양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쪽은 조금 양 조절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코랄 플러시가 제가 쓰던 제품이니까 좀 굳어있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주 많이 굳은 건 아니지만 제형이 확실히 좀 처음 딱 오픈한 것보다는 뭔가 조금 더 과해지기 쉬운 느낌이 드네요, 지금. 이쪽은 조금 제가 조금만 올렸거든요. 여기 너무 과하죠, 지금. 요런 느낌? 지금 여기도 코랄 살짝 올린 건데 조금 더 지금 조금 전보다는 진해지긴 했지만 여기만큼 과하진 않게 발려가지고 요거는 양 조절을 잘 해야겠다 싶은 느낌이 드네요. 블루밍 위에 코랄을 올렸는데 요 정도 느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도 느꼈는데 코랄에다가 레드를 올렸을 때도 조금 느끼긴 했는데 매드피치는 제가 생각할 때 단독으로 바르는 게 더 예쁜 블러셔인 것 같아요. 믹스를 했을 때 컬러가 조금 더 나한테 맞고 나한테 조금 더 맞는 컬러를 찾을 수 있는 내 톤에 맞는 컬러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제형이 섞였을 때 그렇게 막 믹스가 잘 되는 제형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얘보다는 덜 과한데 거울 보면은 너무 과한데요. 그래서 약간 제형의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무거워지는? 찐득하다 보니까 그런지 저는 웬만하면은 단독으로 쓰는 게 진짜 예쁠 것 같고 섞어서 쓰실 거면 정말 소량씩 정말 소량으로만 섞어야 무거워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조금 양 조절했는데도 그러면 다음 컬러 또 발라볼게요.
다음 컬러는 요거 타로 단독으로 먼저 발라보려고 하고요. 타로를 발라본 다음에 그 위에 살짝, 이게 너무 무거운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컬러를 살짝 이 블루밍이라는 컬러로 눌러보는, 그렇게 해서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요거 타로 컬러 올려볼게요. 이게 약간 누드 컬러 위에다가 올렸을 때는 겨쿨이 쓰는 컬러라고 하기엔 조금 웜한 느낌이 있었는데 단독으로 바르면 어떨지. 진짜 약간 겨쿨 컬러 느낌이 나는데요? 단독으로 쓰니까. 이런 느낌? 완전 자색고구마 컬러가 나오네요. 제가 여기 김이랑 여기 또 가리고 올게요.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오, 진짜 겨쿨 느낌이 나고 조금 단독으로 발랐을 때더 매력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약간 이 영역을 잘 설정해야겠다. 영역을 잘 펴발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컬러가, 오, 단독으로 발랐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약간 보는 것보다 볼에 올렸을 때더 약간 소장 가치가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묘한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아주 겨쿨만도 쓰기에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웜톤 분들이 되게 진하게 써도 괜찮을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약간 무거운 코랄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이런 퍼플 느낌은 저는 사실, 물론 볼에서 퍼플 느낌이 나면 좀 요상할 것 같긴 한데, 근데 막 그렇게 퍼플기가 강하고 막 그런 건잘못 느끼겠고,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양 조절을 정말 조금만 하면 겨쿨 분들이 쓰기에 예쁠 것 같고, 조금 진해지면은 확 웜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살짝 그 블루밍 컬러를 양 조절을 잘 해서 한번 올려볼게요. 약간 이 무거운 거를 조금 눌러주는. 근데 이거는 진짜 섞어 발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좀 영역이 과해 보이기는 할수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 섞어 발랐던 것 중에는 이 조합이 제일 자연스럽고, 조금 섞었을 때 오히려 시너지가 더 있는 느낌이 드네요. 타로 위에 블루밍. 타로 컬러를 바르고 조금 그거를 이렇게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인데, 제가 거의 블루밍은 여기 가운데에만 거의 묻히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 끝으로 그냥 이렇게 타고 올라갔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이게 엄청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엄청 그라데이션?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졌거든요. 여기도 한번 발라볼게요. 오. 이 조합이 저는 지금까지 믹스했던 조합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괜찮지 않아요? 진짜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죠? 막 약간 불타는 고구마? 그런 느낌에서 훨씬 더 예쁜 느낌으로 컬러가 변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훨씬 과한 게 줄어들어요. 블루밍 컬러를 위에다가 얹으니까 엄청 과한 게 진짜 확 줄어드는?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새로 나온 컬러가 쿨톤 위주라고 나와 있었는데, 또 딱히 그 블루밍 컬러 말고는, 요거 블루밍 플러쉬 말고는, 요렇게 썼을 때 지금 새로 나온 타로 블루밍을 섞은 건데도 그렇게 막 쿨스럽지 않거든요. 거울로 봤을 때.
약간 웜과 쿨의 살짝 웜 쪽으로 가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타로도 단독으로 발랐을 때양 조절을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쿨 느낌이 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더 많이 얹어도 확실히 좀 웜으로 가는? 요렇게 지금 요렇게 타로랑 블루밍 섞은 느낌인데요. 요런 느낌.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예쁜 것 같네요. 또 그렇게 쿨스럽진 않아요. 이게 새로 나온 쿨톤? 요거 두 개의 조합이어도 그렇게 저한테 느껴지기에 쿨에 가깝진 않습니다. 조금 더운, 웜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우고 마지막 레드 플러쉬 발라볼게요. 마지막 단독 발색 요거 레드 플러쉬 해볼게요. 뭔가 제형이 조금 다른 거보다 가벼워가지고 약간 바를 때 좀 마음이 편하기도 하네요. 양 조절 진짜 좀 꼼꼼히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수채화 물든 느낌으로 됐거든요. 이쪽 발라볼게요. 이런 느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데 그런 이유가 약간 제형이 얘만 또 다르다고 해가지고 양 조절도 확실히 쉽고 얘가 조금 더잘 돼요. 그리고 뭔가 적은 양으로도 되게 진짜 열심히 퍼트려가지고 생각보다 퍼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안 퍼지네 해서 과하게 안 하고 조금 양 조절을 했더니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얘가 양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느낌을 좀 다르게 낼수 있다. 요렇게 어디서 봤는데, 저는 진짜 괜찮은데요? 진짜 소량 발랐거든요? 소량 여기에 콕콕콕 세 번 찍고 펼치고, 여기에도 한세번 찍고 펼치고 얘네를 이어주는? 그래서 되게 열심히 두드렸더니 요렇게 발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레드 블러쉬.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그 누드 컬러를 살짝 얹어 볼게요. 그렇게도 많이 바른다고 해가지고 한번 발라볼게요. 제형이 두 개가 좀 달라가지고 어떨지 한번 올려볼게요. 누드는 조금 요렇게 그 시멘트 제형이라서 진짜 누디해졌네요, 약간. 바로. 여기가 레드만 바른 거고, 레드 위에 누드를 발랐는데, 갑자기 확 웜해진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엄청 진짜 그 베이지 톤으로 바뀐? 저는 개인적으로 레드를 쓸 거면, 이렇게만 바르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렇게 레드 위에 누드 이렇게 올렸고요. 확실히 아까보다 확 약간 웜해진 느낌이 좀 들고 얘만의 매력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하지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요거 누드 컬러로 살짝 그거를 잡아주면서 써도 괜찮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제 투픽 이건 발라보고 제가 꼽은 거 는 요 블루밍이랑 레드 요렇게인 것 같거든요. 요거 두 개가 그냥 얘네 단독 발색을 했을 때 가장 좀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제형이 얘는 좀 촉촉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물먹은 느낌이 나고 얘는 아주 흰기가 막 아주 많이 막 흰기가 도는 느낌이 아니라서 조금 진짜 혈색 돌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저는 제일 많이 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발라봤을 때 제가 구매하지 않은 컬러는 어차피 웜톤 컬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새로 나온 쿨톤 컬러 세 가지 포함해서 총 다섯 가지 발라봤을 때 이 블루밍이랑 레드 컬러를 제외하고는 이 매드피치 블러셔 자체가 조금 웜톤을 위한 컬러가 더 많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블러셔 발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건 댓글 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